일교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도 나왔는데요. 순환경제는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선형경제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한 후 대부분 폐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순환경제는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인 제품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재사용이나 재제조 등을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또한 재활용으로부터 생산한 재생원료를 다시 제품 생산에 투입을 시킴으로써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그런 화석 연료라든지 천연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폐기물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촉진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인 측면으로 폐기물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에서 더 확장하여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에서부터 제품 설계와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생원료 활용에 이르기까지 자원 전주기에 걸쳐 순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원료에 대한 시장을 확대를 시킴으로써 이제 기존의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순환경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탄소중 이행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45% 가량이 제품과 관련이 되어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중 이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순환성을 강조하는 이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정부도 선제적 대응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그런 자원순환 정책들은 이런 자원의 선순환 측면에서만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런 측면에서의 그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한 계기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 전주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있는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업과 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를 하면 이제 주로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로드맵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순환경제 포럼을, 정책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 수립과 함께 이런 중소기업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감량 설비라든지 이런 제품 설계 기술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에서는 온오프 녹색 매장 확대 등을 통해서 구매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마크에 해당하는 그런 에코 라벨링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간 계획과 그리고 자원순환 계획을 서로 연계를 하고 이런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며 이런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간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학교 교육에 기반한 이런 교육 측면에서 이런 순환경제 기반의 순환도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순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식품, 섬유, 그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별도의 그런 로드맵을 통해서 각 품목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주기 순환 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